진비 사우나에 오신 여러분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잘 계셨죠? 가수 신비 인사드리겠습니다. 빨리 또 넘어가서 복습 먼저 하고 오늘 또 너무 멋진 초대 또 게스트분 오셨거든요. 빨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요, 너무 멋진 분 나와주셨죠? 저희 엄마신데요, 가수 장미아 씨 나오셨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네, 장미아 씨의 데뷔곡입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는요, 10원짜리 빵 모바일 쿠폰 쏘겠습니다.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일단 게스트 한분 모실게요. 볼 때마다 기분 좋은 친구입니다. 자산관리 회사 멀린 78 대표이고요, 재무 컨설턴트입니다. 이민우 씨 나와주셨습니다. 이민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아마추어 가수 이민우라고 하고요. 네. 오늘 이제 신비와 함께 재밌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우리 또 천년 바위와 멋진 인생으로 요즘에 멋지게 살고 있는 우리 박정식 삼촌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말이 길었나 봐. 아유, 한참 기다렸네. 언제나 끝나나 싶었는데. 천년 바위라는 노래가 1996년도부터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 지금 2021년이니까 천년 넘었죠. 1900하고 2000이니까 천년 됐네요. 천년 넘었죠. 아이, 근데 삼촌은 언제나 봐도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분이에요. 구독자분들은 편안하실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민우는 불편해 보인다. 아, 이게 아, 좀 너무, 편하게 해도 돼. 너무 이렇게 뭐랄까 전설적인 그런 게 있으시니까 약간 아우라가 좀 느껴져서. 근데 삼촌 혹시 재테크라든지 요즘에 뭐 이렇게 뭐 하시는 뭐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투자 같은 거 있으세요? 그렇지, 투자 같은 게 있으세요? 네. 주식이고 투자고 나발이 뭐가 있어요? 투자하든가 말든가 하지 지금. 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을 공연을 안 해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 우리 주식 전문가신데 좀 미안한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 주식의 주자도 몰라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잖아요. 이제 조금씩 많이 풀렸으니까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모아서 좀 이렇게 제가 자문을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도 그렇고 우리 신비양도 그렇고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거시기 좀 해보고 가요. 거시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어때, 경제적인 어때, 흐름이 어떤 것 같아? 요즘에 이제 경제적인 거 얘기하면 그 입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알파벳 K를 하면 이렇게 벌어져. 아, 그렇지. K자가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뚜렷하다 그래서 악어입이 벌어진다, 입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은 쪽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게 안 좋은 쪽으로 벌어지는 거 아니야? 악소리. 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버는 기업이랑 못 버는 기업이 차이가 많이 나고 빈부 격차가 심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자산 가격,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라가는데 소득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입이 벌어진다, 그래서 K자 곡선이 커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요즘에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는 경제 전반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근데, 그래서 이 입이 벌어진 현상이 더 벌어질 것이다. 자산 운용 펀드 하시는 분은 우리가 볼 때는, 저는 잘 모르지만 돈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 돈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요. 맡은 돈은 많은 거죠. 아, 맡은 돈은 많은데 보통 뭐 그런 거 궁금해 하잖아요. 부자는 어떻게 하는지. 부자는 어떻게 하는지. 그건 진짜, 왜냐면은 누가 망하는 재테크를 하고 싶겠어. 당연하죠. 안 하지. 네. 그 부자의 재테크의 이제 특징은 평소에 하고요. 그래서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예, 자기가 아는 것만 합니다. 또 하나. 근데 이제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긴 그렇고 투자해서 실패하는 많은 투자자의 경우는 흔히 얘기하면 따라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소신 있고요.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알아야지. 아는 게 없으니까. 또 하나는 따라서 하는데 거기다 또 몰아서 합니다. 평소에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그냥 확 몰아서. 그래서 뭐 아니면 도당. 그렇죠. 그러다 어쩌다 한 번은 잘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도박이다. 그렇지. 근데 자기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래서 제 노래 천년바위에 나오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 하나. 내가 이만큼 있으면 거기 범위 내에서 그냥 모험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모험을 하나 해보려고요. 해봐 그러면. 저는 민우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모험을 한번 해보려고. 어떤 노래인지는 제목을 안 물어볼게요. 왜냐면요, 구독자 여러분과 모험을 걸러 가는 거거든요. 이민우 대표의 노래로 모험을 따라보시죠. 그러죠. 출발.
예수와 같다고 커튼이 내려진 텅빈 무대 뒤편에 오늘 또 하루를 사는 내가 있는 거야 날 지켜봐줘 넌 모르는 멋진 내 모습은 늘 가려졌던 거야 이제 너의 들으셨나요, 구독자 여러분? 네, 사우나에 몸을 풀러 갔는데 네. 몸을 풀린 게 아니고 목이 풀려가지고 내가 생각해 눈도 풀렸어. 아니 근데 아마추어답게 하신 거예요. 아. 네. 정말 잘해버리면은 네. 저나 신비 씨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영원히 박제가 돼갖고 남을 것 같아서 약간 좀 걱정되는데. 오케이. 구독자 많아지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지, 그러지. 그러면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우리 성공하는 투자, 그 실패하는 잘못된 투자, 그거를 이제 딱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성공하는 부자들의 투자는 이제 평소에 하고 아는 곳에 한다 이 특징이 있고 또 실패하는 투자의 특징은 따라서 하고 그리고 몰아서 한다 그 특징이 있다는 거. 삼촌 근데 삼촌은 솔직히 그 예전에 그룹사운드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때 거기서 또 오빠, 아니 오빠래 삼촌 막내셨다며요. 저 막내죠. 이제 신부름하고 그래서 이제 그룹을 시작해서 음악을 하다가 이제 솔로로 나와서 95년도에 천년바위라는 노래를 제가 장욱조 선생님한테 받았죠. 아~ 그 노래를 하기 전에 제가 판소리를 쭉 연습을 했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요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진양조라고 그래서. 아, 진양조. 예. 이렇게 느리게 하는 노래. 슬픈. 예. 그 잠깐 어떻게 거시기. 방자 본보 듣고 나오고 정으로 들어가. 나구 솔질 살살 가진 한장 짓는다 홍연자공 산호편 오간금촌 황금록 청홍사 고웅 이게 8시간 걸려요. 이게 춘향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삼촌은 그냥 흥얼거리면서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부르시네. 음악이 하여튼 국악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기 전에 저희 집에 그 트랜지스타 라디오가 있었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면 이제 그때 당시 뭐 민요래든지 무슨 뭐 그 우리 대선배님들 노래가 나오면 한번 들으면 스폰지에 물 스며들듯이 이렇게 멜로디가 탁 이렇게 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입학을 해서 학예 발표회라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우리 동네 대표로 가서 성주풀이 불렀잖아요. 어머. 8살 때. 어머. 낙양성. 심지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 허거리면 며칠이나 쬐깐한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음악에 대한 그때부터 꿈이 가수였고 아 진짜요? 그럼요 저는 어려서부터 가수가 꿈이었었으니까 그리고 천년바위라는 노래를 다른 가수가 불렀었어요 누가요? 무명 가수인데 들어보니까 그냥 왈채요 철새처럼 떠나리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94년도에 그 노래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돈이 있어야지 녹음실을 가서 할 거 아니라고 계속 1년 넘게 연습만 한 거야 아 진짜? 연습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 제가 장우초 선생님 밑에서 레슨을 했었어요 어떤 분이 노래를 배우러 왔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녹음을 하러 가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한 프로가 3시간 반인데 3시간 반을 노래를 다 할 수 없지 안 쉬고 그래서 내가 그 장욱 선생님한테 천년반 그 반주막을 좀 갖고 갑시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쉬는 시간에 한 번만 불러보게 그래서 갖고 갔어요 한 시간 정도 하더니 어이 좀 쉬었다 하세요 기회 기사님한테 어머 근데 있잖아요 자 사람이 모든 거는 절박하고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그 노래를 딱
세 번 목 풀기 해서 세 번 불러보고 응. 한 번에 녹음이 끝나버렸어. 아. 그거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가 않죠. 소리가 착착 갱긴다라는 표현을 아. 판소리에서는 아. 노래가 정말 잘 되는 날이 오. 있어요. 와. 1년에 천년바위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부르는데 1년에 목이 갱비고 정말 잘 된다는 건 다섯 번도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여섯 아. 번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럴까요? 네. 그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부탁할 게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만 해봐요.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천년바위 착착 감기게 들어보러 갈까요? 가겠습니다. 세월이 오.